침수된 차량에서 안전하게 탈출할 수 있는 방법과 장마철 교통안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여름철이면 갑작스러운 집중호우 및 태풍으로 보행자 안전과 차량 침수 피해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차량이 침수됐을 때 절대 당황하지 말고 침착하게 다음 안전수칙을 지켜주세요. 안전수칙 하나, 안전띠를 신속히 풀어라. 차량이 아직 물에 가라앉지 않은 경우라면 신속하게 안전띠를 풀고 탈출해야 합니다. 안전수칙 2, 창문을 열어라. 차량이 물에 빠지게 되면 압력 때문에 차 문을 열기가 쉽지 않습니다. 이때는 창문을 열어 탈출할 수 있습니다. 안전수칙 3, 머리 받침대를 사용하라. 만약 차 문, 창문 모두 열리지 않는 경우에는 망치나 비상 탈출용 도구를 찾아야 합니다. 도구가 없다면 머리 받침대를 분리하여 창문을 깨고 탈출해야 합니다. 안전수칙 넷, 창문을 열 수 있을 때까지 기다려라. 침수 직후 탈출이 어려운 경우 차량의 내외부 수위차가 30cm 이하가 될 때까지 침착하게 기다렸다가 신속하게 창문을 열고 탈출해야 합니다. 안전수칙 5, 차에서 나오기 전 숨을 크게 들이쉬어라. 차가 완전히 물에 잠기기 전에 3에서 4회 정도 심호흡을 하고 숨을 크게 들이신 다음 차 문을 열어 탈출합니다. 차량 침수 시 안전수칙 5가지 꼭 기억하세요. 다음으로 장마철에 꼭 지켜야 하는 교통안전수칙과 차량 관리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장마철 빗길에서는 20% 감속, 폭우 시에는 50% 감속하는 감속 운전과 물웅덩이를 통과할 때 1에서 2단의 저단 기어를 사용하고 앞차와의 차간 거리를 평소보다 50% 이상 확보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주간에도 전조등 켜기로 사고 위험을 줄일 수 있습니다. 또한 장마철에는 차량 관리도 매우 중요한데요. 와이퍼의 교체 시기를 파악하여 교체하거나 와이퍼암 체결 볼트 등을 확인하고 주행 중 앞 유리에 김이 서린 경우에는 서리 제거 모드로 선택해 에어컨과 함께 작동해 김서림을 방지해야 합니다. 빗길에는 수막 현상을 피하기 위해 타이어 홈의 깊이가 충분한지 운행 전 확인하고 전조등이나 방향 지시 등은 주행 전 꼭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장마철에는 차량뿐 아니라 보행자들도 안전을 기해야 하는데요. 보행자는 밝은 색상의 옷과 우산, 그리고 손에 들고 있는 짐은 최소화하고 천둥, 번개 벼락을 조심해야 합니다. 장마철 교통안전수칙을 꼭 지켜주세요.